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정말 오랜만에 뵙는 선수네요. 당구 천재 김맹직 선수의 난구뿌리 따라잡기 2편입니다. 주니어 선수권 연속 3회 우승, 최연소 국내 랭킹 1위, 지금은 조명우 선수가 신기록을 세웠지만요. 세계 월드컵 최대 우승 등 한국 당구 기록 제조기인 김맹직 선수, 당구계의 손흥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부모님이 당구장을 운영해 그 영향으로 5살 때부터 큐를 잡았다고 하니 29살의 나이지만 경력은 20년이 훌쩍 넘은 셈입니다. 배탐구 진학 후 한국체육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훌륭한 선수가 되는 길을 택하여 유럽으로 향해 2010년 독일 호스터에그 팀의 일원이 돼 당구 분데스리가 1부 리그에 진출했습니다. 또 네덜란드 LL리그에서 활약 후 귀국해 계속해서 훌륭한 성적을 내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당구계의 손흥민, 김맹직 선수의 난구뿌리 따라잡기 2편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역회전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상단으로 밀림을 이용해서 각도 형성을 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일적구를 관통한다는 느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역회전을 많이 주게 되면 리버스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회전 길게치기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확률이 높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일적구를 막고 한번 밀림이 발생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진행 시 회전력보단 밀림이 발생되어야 유리해 보입니다. 간결한 것보다 플로우가 조금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스트로크를 살짝 땅 하고 쳐주세요. 원쿠션 지점을 조금 뒤로 맞추고 회전력과 밀림으로 인해 각도 형성이 됩니다. 쉬운 공이니 꼭 연습하세요.
실전에서 이렇게 배치가 되면 저조차도 빨간 공 앞돌리기를 선택합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초이스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부드럽게 회전력을 살려서 치시면 됩니다. 이 공을 칠 때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각도 형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등 속으로 스트로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땅 하고 치시거나 회전력을 많이 발생시키려고 큐를 비틀지 않아도 됩니다. 일적구를 맞고 꿀렁하고 가는 것보다 본인이 경향한 두께와 당점을 믿고 그대로 스피드를 살려 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 원쿠션 이후 각도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고 강한 스트로크보다는 속도감이 있는 정확한 스트로크가 좋습니다. 회전력을 조금 준 뒤 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팔로우를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적구를 맞고 끌림이 느리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토정중앙배 준우승, 경남 고성군습의 복식 우승을 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행직 선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020년 세계대회 일정이 사실상 끝났는데요. 얼른 사태가 마무리되어 2021년 1월 터키 월드 챔피언십에서 그의 활약을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선수의 난구풀이 혹은 해법이 궁금한 배치, 댓글로 남겨주시면 김파타 스타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측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으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